안녕하세요, 루쿠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정 뭐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리버치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30%로 세일폭이 커졌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여성 명품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는 네따뽀르떼 최대 80%로 세일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안토니올리 최대 50%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할인코드 나왔습니다. 매치스패션 70%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할인코드, 센스닷컴 정말 막바지 세일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제품들 세일폭이 커졌으니까 여러가지 제품들 오늘은 센스닷컴에서 소개시켜 드릴 거고, 슈스닷컴이라는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할인코드 나왔습니다. 락포트 제품 찾아보시면 굉장히 여러가지 제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샵밥 이스트데인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5% 할인코드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만 세일 적용됩니다. 랄프로렌 폴로,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50% 플러스 40% 세일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50% 플러스 30% 세일되고 있고, 일정 기간만 추가적으로 15% 세일되고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일까지 세일이 적용이 되는데, 요거 끝나면 정말 15%는 없어지고 30% 세일만 남을 것 같습니다. 아이어브 15% 플러스 10% 세일되고 있고, 삼성 QLED 텔레비전 세일하는 정보들 모아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애플 맥북 에어 제품 많은 세일되고 있고, 다이슨 청소기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 통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저께 커뮤니티 탭에 글을 적어서 올려드렸는데, 제가 새롭게 인스타그램도 시작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 오셔가지고 인스타그램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저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꾸며 나갈 예정이고, 유튜브와는 조금 다르게 짧은 영상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세일하고 있는 정보도 매일매일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인스타그램도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루쿠플러스, 직구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토리버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많은 세일 되고 있는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을 추가 30% 세일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25% 할인코드 안내해드렸는데, 현재는 할인코드가 변경이 됐으니까 아래쪽 설명 부분만 참고하셔가지고 할인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미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가격에서 추가 세일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금액으로 구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요런 백 260불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고, 요런 미니백 같은 경우는 140불, 요 제품도 140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 30% 추가 세일 받을 수 있어서 요런 백팩도 300불대에 구입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미국 사이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부츠 같은 경우도 196불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하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플랫슈즈 같은 경우 112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토리버치 직구하는 영상도 만들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더욱더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류도 판매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계속해서 여러가지 세일 정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리버치 30% 세일 자주 나오는 세일 아닙니다. 이 30% 추가 세일 반드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네따뽀르떼입니다. 네따뽀르떼 말도 안 되게 최대 80%까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최대 70%까지만 나와도 최종 세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이트인데, 현재는 최대 80%까지 미친듯이 세일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따뽀르떼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성 제품만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이고, 남성 제품 세일하는 제품들을 찾아보시려면 미스터 포터 사이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 명품 사이트는 바로 연결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세일 전체 페이지인데, 하나씩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스 스웨터 굉장히 저렴하게 200불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 여러가지 뭐 발망이라 라든지 끌로에, 로에베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발매랑 제품들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데 가격 많이 떨어졌으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요런 미니 드레스 같은 경우 280불, 요런 블라우스 같은 경우 138불에 판매하고 있고,
코트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가격 좋습니다. 360불에 구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네타버르트 제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당연히 배송되는 그런 사이트이고 이렇게 한국 설정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스터포터입니다. 네타버르트 남성용 버전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는 남성 명품 사이트만 취급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성 제품 찾아보실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도 현재 세일폭이 커져서 최대 70%까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대 60%까지 세일했는데 세일폭이 커졌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세일하는 페이지 전체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저께와는 조금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제품 위주로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현재 세일 추가된 그런 제품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이렇게 3개 들어가 있는 팩 28파운드에 구입할 수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칼하트 제품 찾아보실 수 있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도 굉장히 여러가지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폴스미스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고 폴스미스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어저께 설명드렸던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한국에서 직접 배송도 받으실 수 있고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링크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의 제품들은 이곳에서 미스터포트에서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당연히 직접 배송이 되는 사이트이고 최대 70% 세일하고 있고 많은 제품들이 실제로 70% 세일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제품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안토니올리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현재 세일 최대 50%까지 하고 있는데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할인코드가 나왔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지금 보시면 전부 다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자켓 50% 세일돼서 100만원대 110만원대 구입이 가능하고 지방시 제품도 50% 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을 전부 다 50%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가나 CP컴퍼니 제품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시 제품이라든지 몽클레어, 탐브라운 제품도 굉장히 여러가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세일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제품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도 해주는 그런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가지 제품들 중에 그냥 샘플로 몇 가지만 뽑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스너클 패딩, 요런 패딩인데 원래 가격 115만원짜리 제품인데 50% 세일된 57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이 가격에서 추가 20% 세일됩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이런 제품 4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니까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최대 50% 세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50% 전부 다 반값에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추가 20%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성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스너클 제품도 여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자벨마랑 제품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 있습니다. 생노랑, 버버리, 발렌시아가, 시스템이나 지방시 제품 여러 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최대 50% 세일이 아니라 전부 다 50% 세일됩니다. 요런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요런 무스너클 패딩 30만원, 36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20%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구스 제품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시고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몽클레어, 요런 몽클레어 제품도 현재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제품들이 이자벨마랑 제품들 굉장히 여러가지 있고 전부 다 50%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런 코트 40만원 현재 판매되고 있고 추가 세일 20% 받으면 30만원대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런 스웨터 같은 경우도 현재 25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여기서 20%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많이 떨어집니다. 이자벨마랑 제품 니트 종류 세일 받으시면 10만원 후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제품들 이자벨마랑 제품들 찾아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스너클 제품들도 요런 제품 그냥 하나 뽑아서 보여드리는 건데 무스너클 제품이고 원래 가격 115만원짜리 제품 50% 세일된 57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여기서 20% 세일되면 4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니까 이런 롱패딩 같은 경우도 40만원대에 무스너클 제품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일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 잘 모르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은 아이템 득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매치스패션입니다. 매치스패션 최대 70%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 20% 세일되니까 참고하시고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가 20% 오프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만 세일에 포함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로랑 스키니진인데 50만원에 많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여기서 20% 세일되기 때문에 40만원대 이런 제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오프화이트 제품이나 발렌티노, 발렌시아가, 지방시, 탐브라운, 생로랑, 아크네 스튜디오, 메종 마르젤라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추가 20%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치 스페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원래부터 좀 저렴하기 때문에 세일에 추가 세일 내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매치 스페셜 같은 경우도 마지막 세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추가 20% 세일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 반품이 아예 안 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반품이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은 최종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최대 70% 세일하고 있고 추가 20% 세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 같은 경우는 남성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구경하시면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발렌시아가 제품이라든지 메종 마르지엘라, 마르니 제품, 아크네 스튜디오 굉장히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 있고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네타포르테랑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센스입니다. 센스 꼭 둘러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세일되고 있고 대략 한 달 정도 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제 정말 세일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센스 사이트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요런 세일 1년에 두 번밖에 안 나오니까 이 세일 종료되면 6개월 기다리셨다가 요런 세일 다시 만나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가서 살펴보셔야지 되고 센스닷컴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전부 다 재고 다 털어버립니다. 전부 다 재고 털어버리고 신상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세일폭이 더 커졌고 5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은 60% 6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은 70% 이렇게 세일폭이 커졌으니까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는 남성 제품 세일하는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전체 세일 페이지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스톤 아일랜드 스웨터 같은 경우 원래 200불이 넘는 200불이 넘게 판매되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후로 180불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00불 안쪽으로 구입할 수 있고 센스닷컴 같은 경우는 200불 안쪽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설정으로 하시면 관부가세를 그냥 붙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0불 안쪽의 제품 구입하실 분들은 미국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받아보시면은 관부가세 없이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설정으로 해놨는데 요 설정 한국으로 변경하시면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관세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결제하실 때 부가세 10%만 따로 추가하시면은 최종 비용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제품들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보시면 좋을 제품들이 몽클레어 제품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꼭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런 경량 패딩, 저도 이런 경량 패딩 하나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입습니다. 일단 굉장히 얇고 막 구겨서 넣으면 부피도 굉장히 작아서 여행 다니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호주는 한국처럼 그렇게 특히 춥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로도 겨울을 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경량 패딩 구입하셔가지고 안에다가 입으시면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런 제품도 700불대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 700불대 구입할 수 있고 두꺼운 자켓들도 1000불 초반대에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은 750불에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몽클레어 제품 찾아보시면 좋고 그리고 나이키 제품들도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어맥스 98 72불에 판매하고 있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72불에 배송대행지 비용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관부가세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2K 테크노 제품 같은 경우는 50불에 판매하고 있고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 3 제품 올검 제품도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데 사이즈는 뭐 거의 없습니다. 여러가지 나이키 제품들 10만원 안쪽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 여러가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브라운 제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디건 600불대에 판매하고 있고 이런 스웨터 같은 경우도 500불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프화이트 제품도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가지 제품 만나보실 수가 있고 오프화이트 깔끔한 이런 아이폰 핸드폰 케이스 29불 굉장히 저렴합니다. 원래 가격 10만원이 넘는 그런 제품이고 마스크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키체인이라든지 지갑
벨트, 푸퍼 자켓, 신발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겐조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겐조에도 핸드폰 케이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맨투맨 같은 경우 200불 안쪽이 160불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담동 패딩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르노 패딩도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제품 300불, 요런 제품은 200불대, 요런 제품도 300불대에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에르노 제품 찾아보시면 좋고, 지방시 제품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방시도 아래쪽에 링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버버리 제품도 버버리 셔츠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버버리 제품 여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도 굉장히 여러가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머플러 아직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부 다 판매가 되지 않았고, 지금 보시면 요런 제품 98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이 가격에 구입하실 수 없으니까 지금 바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일되는 제품들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성 제품들도 몇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 여러가지 제품들 스웨터라든지 아직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발렌시아가 여성 제품들은 특히 이런 트랙슈즈 굉장히 저렴합니다. 300불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300불대 트리플 S 제품도 여기 보실 수 있고, 스피드러너 제품도 400불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버버리 제품 둘러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고, 특히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들이 이자벨마랑도 여기서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트라든지 가디건이라든지 스웨터 등등 찾아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오프화이트 제품들도 여러가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케이스 여기 다른 제품들이 있으니까 남성분들도 여기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핸드폰 케이스가 여성용 남성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여러가지 제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스닷컴 같은 경우는 세일 종료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세일이 종료가 된다는 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며칠 내로 종료가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슈스닷컴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신발만 모아서 세일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현재 30% 할인코드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25%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30% 추가 할인코드가 있으니까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락포트 제품, 뭐 뉴발란스, 스킨, 닥터마틴, 컨버스, 반스, 크록스, 팀버랜드 등등의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가 모든 제품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락포트에만 적용을 해봤는데,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 세일되니까 락포트 제품은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락포트 제품 세일하는 페이지 전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미 세일이 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일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36% 세일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가격에서 추가 30% 세일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성 제품만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옆쪽에서 여성 부분만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 제품만 찾아보실 수가 있고, 제가 딱 한 개만 담아서 보여드리면, 요런 제품, 요런 부츠, 앵클 부츠인데, 원래 가격 140불짜리 제품이고 80불까지 세일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할인코드 넣으니까 55불까지 떨어집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가지 제품 만나보시고 세일코드 넣어보시고 할인되는지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샵밥 그리고 이스트대행입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 샵밥에서는 여성 제품만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스트대인에서는 남성 제품만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최대 70%까지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 25% 세일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는 샵밥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 25%만 세일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 굉장히 빠르게 DHL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25%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울버린 부츠 같은 경우 257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25% 세일 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클럽 모나코 제품이라든지 칼하트, 폴 스미스 제품, 메종 키친의 겐조,
앞에 세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20% 세일 받으면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랄프로렌폴로입니다. 랄프로렌폴로 어저께 설명드렸다시피 최대 50%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40% 세일 종료됐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일이 바로 종료가 됐고 현재는 기존에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만 추가 15% 세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21일까지 세일이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떤 곳에서도 30% 세일만 된다고 되어 있지 15% 추가 세일 된다고는 문구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리슬쩍 15%를 빼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러가지 동일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는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고 30% 세일 플러스 15%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일 받으시면은 이전에 40% 세일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남성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오고 있는데 이쪽 소트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부분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구입하는 순서대로 찾아보실 수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보시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롱패딩이라든지 여러가지 스웨터 종류 찾아보실 수 있고 키즈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원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금액에서 세일 판매되면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스웨터 같은 경우 3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21불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여기서 15% 추가 세일 되기 때문에 17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 2만원 안쪽으로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도 많은 세일 되고 있으니까 15% 세일 빠지기 전에 지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바구니에 담은 거 보여드리면 푸퍼 자켓 한번 담아봤는데 원래 가격 145불이고 93불 현재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하나 담으면 15%밖에 세일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125불 이상 구입하셔야지 30% 세일이 되기 때문에 뭐 15%만 세일 받아서 87불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변경을 해보시면 30% 이상 되면서 더 많은 세일 되죠. 더 많은 세일 돼서 한 개 사나 두 개 사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20불에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쇼핑비 배송비용이 8불이 붙어있는데 배송비용 같은 경우는 15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배송비용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변경을 해보면 가격이 더 떨어지죠. 보시면 배송비도 빠지고 30% 세일에 추가 15%까지 세일되면서 3개 구입하시는데 167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가 따로 붙지 않고 배송대행지 이용하셔야지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이허브입니다. 아이허브 경자년 새해에 맞아서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 15% 추가 세일 받으실 수 있고 15% 추가 세일 받는 가운데 제 추천인 코드 넣으시면 추가 10%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플러스 10% 세일 되는 겁니다. 직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구입한 제품 리뷰 보시려면 위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래쪽에 베스트셀러 링크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하시면 실수가 없게 구입할 수도 있고 설날 맞아서 많은 제품들 선물로도 구입하시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건강식품이라든지 미용에 관련된 제품, 목욕용품 여기서 구입하셔가지고 선물로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20일까지 세일하고 있고 15% 플러스 10% 세일은 굉장히 큰 세일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으로 직접 배송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삼성 QLED 텔레비전입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처럼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65인치 같은 경우 QLED 제품인데 1000불이 안되는 997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 1800불짜리 제품으로 44% 세일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고 55인치짜리는 700불에 82인치짜리는 2000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QLED 제품 찾아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200불이 당연히 넘기 때문에 관부가세 무조건 발생합니다.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 18%를 관부가세로 내셔야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는데 65인치 기준으로 배송대행지 비용이 대략 24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금액에서 18% 추가된 금액
그리고 배송된 비용까지 하시면 최종 비용이 됩니다. 한국과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원래도 미국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50%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것이라서 한국 가격과는 비교를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QLED 제품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 마사지건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형태의 마사지건인데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제품과 비슷하게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할인코드 넣고 구입하시면 요 제품 70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사지건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애플 맥북 에어 제품입니다. 어저께 맥북 프로 제품 소개시켜드렸는데 금방 전부 판매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맥북 에어 제품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저께 설명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픈박스 제품이고 오픈박스 제품 같은 경우는 안에 내용물은 새 제품인데 박스가 손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박스를 다른 박스로 보내준다거나 그런 식의 제품들을 오픈박스된 제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은 전부 다 새 제품이고 리퍼 제품 구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13.3인치 2019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i5 8기가 128기가 SSD를 장착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원래 가격 1100불짜리 제품인데 30% 세일된 760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제품 이 금액에서 부가세 10% 그리고 배송대행지 비용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배송대행지 비용은 대략 2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애플 중고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은 리퍼 사이트 구입하는 방법도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리퍼 제품 여러가지 제품 만나보시고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다이슨 V7 플러피 헤드 장착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헤파 필터가 적용된 제품이고 한국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워낙 많아지면서 헤파 필터 적용된 제품 굉장히 많이 찾으시고 특히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헤파 필터가 필수가 됐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그런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 요 제품 V7 제품이고 200불 안쪽으로 떨어진 199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요 금액에서 배송대행지 비용 30불 정도만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제품 230불에 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0불 하면은 대략 25만원, 26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도 플러피 헤드로 한국 환경과 가장 잘 맞는 그런 제품입니다. 모터 헤드 같은 경우는 카페트에 유리한 제품이고 이런 플러피 헤드 같은 경우는 장판, 마룻바닥, 타일 등에 잘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가장 잘 맞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관부가세 안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구입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인스타그램 한번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추후에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